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귀촌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얘기해주지 않는 현지인이 귀촌인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이제 저희가 귀촌한 지가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른 동네에도 뭐 다른 마을에도 알고 지낸 이제 형님 누님들이 많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귀촌을 했다고 하니까 아, 우리 동네에도 달그당네 같은 사람들 왔으면 너무 좋겠다 그랬고, 아니 형님네도 보니까 이쪽에 뭐 귀촌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난 우리 마을에 귀촌 온 사람들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우리 마을에 더 이상 귀촌 오는 것도 반대라고. 그리고, 아니 왜요? 그러면서 이제 살살 제가 이제 여쭤봤죠.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들으려고. 그리고 그 형님이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듣다 보니까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현지인이 이야기하는 솔직한 부분들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귀촌할 때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고, 특히나 동네로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일 때 귀촌을 해야지만 그 현지인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꿀팁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꼭 새겨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나이 들어서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꾸 마을에 들어와서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마을 어르신들이야 자기 고향이고 자기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행사할 때 좀 챙겨드리고 이것도 먼저 좀 뭐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챙겨드린단 말이에요. 보면 인사도 공손하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귀촌에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생판 모르는 남이잖아요. 물론 마을 사람이 되지만. 근데 도시에서 여러분들 어른 대접 좀 많이 받나요? 힘들죠. 도시에 지나다니는 아이들이 어르신이라고 인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오신 분들이 시골만 들어오면 인사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신대요. 본인한테.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고. 그리고 누구신데요? 이렇게 시골에만 오시면 이렇게 어른 대접 받으려고 뒤짐 딱 치시고, 이렇게 어른 뭐 이렇게 뭐 좀 갖고 와라, 해봐라, 이런 거 저쪽에 챙겨주는데 나는 왜 안 챙겨주냐, 이렇게 막 컴플레인을 엄청나게 거신다고 하는데, 그 형님이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나한테 어른 대접 받으려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반말하고 이렇게 하느냐. 본인들도 너무 화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귀촌에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조금 마을 분들과 많이 좀 친해지고 충분히 본인을 알린 다음에 자연스럽게 인사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마을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참조도 조금 하시고 참석도 좀 많이 하시고 일도 좀 거들시고 이렇게 하시면 마을과 친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으로 이렇게 녹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그 형님은 나이가 젊잖아요. 근데 자꾸 은퇴하신 분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몸 아파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면 그분들을 자꾸 챙겨줘야 된다고요. 어떤 보조금이 나가든 어떤 뭐 지원 사업이 나가든 어떤 돌봄 서비스든 이렇게 마을에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분들도 해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마을에 들어왔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꾸 나이 드신 분들만 들어오니까 나는 늙었을 때 누가 해주냐 이거예요. 내 밑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제일 막내다 보니까. 근데 나도 나이가 50이란 말이에요. 나도 좀 있으면 슬슬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사 오시는 분들이 전부 65세, 70세, 80세. 안 그래도 지금도 바쁜데 어르신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근데 기존에 오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그당네 같은 부부들이 좀 왔으면 너무 좋겠다면서. 그러면 동생이니까 우리도 좀 챙겨줄 거 아니냐고. 아, 내가 그랬죠. 아유, 제가 가면 형님 그냥 막 뒷바라지 엄청 해드리죠. 그러니까 막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귀촌을 생각하실 때 조금 일찍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뭐 언뜻 들으면 나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도시에 살다가 이제 시골로 돌아오신 분들이 마을에서 어떤 규정이나 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아니면 도시보다 좀 불합리하고 좀 불편하게 운영되는 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 누가 이렇게 했냐 이러면서 이제 막 마을에다 따지고 이장님한테 화내고 면사무소 찾아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려요. 임원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막 설명을 해주면 안 들어요. 근데 그 형님이 얘기하는 건 특히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긍을 한대요.
나이가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은 오히려 아 이렇게 운영되고 도시하고는 다르게 마을에 사람이 다 관리해야 된다 여기는. 도시는 어떤 그런 미화 업체가 국가에서 운영되는 공무원분들 다 해주잖아요. 근데 시골 마을은 그게 없어요. 마을마다. 그래서 따로 집화장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마을의 임원들이 와서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이틀에 한번 이렇게 마을마다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막 따져요. 그래서 인원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얘기를 하면 안 들으세요. 특히나 그 형님께서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젊은 친구들은 조금 수긍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 들어요. 그러다가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좀 격해지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정이 좀 격해지면 그 형님이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아 좀 뭐 이렇게 하세요 하라면 하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좀 격해지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 젊은 놈이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갑자기 짱돌을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주변에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저걸로 머리 때렸다가는 진짜 9시 뉴스에 나올 일이잖아.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힘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분풀이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데 이제 주변에 있던 분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어우, 저 사람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약간 하, 좀 우리 마을에 귀촌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길 안쪽에 보면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약간 십시일반 이렇게 땅을 조금씩 내갖고 이렇게 마을이 좀 이렇게 넓게 형성된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 이제 도로가 조그맣게 있는데 옛날 도로는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확장, 확포장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라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도로를 포장하는데 개인 땅을 조금씩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로를 조금 넓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 이제 귀촌하신 분들이 딱 이사 와서 측량을 하죠. 제일 먼저. 근데 측량을 하니까 어때요? 도로가 내 땅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다 옹벽을 쌓아요. 자기 땅을 찾으려고. 이렇게 옹벽을 쌓아서 거기다 흙을 이제 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땐. 저 새끼 뭐야? 맞아. 예. 네. 근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옹벽을 한 50cm 정도 들어가라 그러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예. 네. 보통은 들어야 되죠? 안 들어요. 근데 문제는. 안 듣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응.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내 땅을. 내가 내 땅을 찾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회 안 하죠? 라고 해서 자기 땅을 찾았는데 본인은 남의 길 안 밟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는 어떻게 나와요? 귀촌한 부부가 들어갔는데 못 살게 괴롭힌다. 길을 막았다. 이렇게만 뉴스가 이슈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전원주택 단지에.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권리를 찾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로 들어갔을 때는 그 마을의 어떤 룰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들어봤을 때 합리적이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절대로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도시에서 살다 왔으니까 원칙, 규정, 법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자 이거예요. 근데 원칙대로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길 막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나쁜 놈이 된단 말이에요. 길을 막으면. 왜? 길을 막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땅을 좀 찾아가도 길이 좀 좁아진다 뿐이지 통행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방송국이나 막 제보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소송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을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촌하는 사람들 오면 막 학을 띠는 거예요. 아, 우리 마을 오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오면 오히려 여기 와서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먼저 찾아가서 경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귀촌하실 때 좀 합리적으로 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내가 살기 이전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 몇 평 내가 가져간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서로 양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마을 안쪽이나 이런 데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이 싸거나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값이 싸서 마을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전원주택단지나 이런 외곽 쪽은 땅 다 다져놓고 인프라 다 해놨죠. 그러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저희도 알아봤을 때 저희가 구매한 땅보다 이런 인프라가 좀 다져져 있고 외곽에 단지가 형성된 데는 거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땅값이 비쌌어요. 근데 보통 좀 싸게 구하려고 이제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좀 저렴한 땅들을 사서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마을 부근으로 오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을로 들어왔으면 그 마을의 라이프 스타일에 좀 맞춰줘야 돼요. 근데 나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고 은퇴하고 귀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 부르고 막 바베큐 파티하고 노래 틀어놓고 노래방 갔다가 부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은 10시만 되면 거의 그냥 암흑이거든요. 다 주무세요, 다. 8시만 돼도 불 끄는 집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 불러서 막 매주 파티하고 막 노래방 갔다 노래 부르고 주변 사람들도 오니까 화장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근 밭에다가 노상방뇨 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밭에다 소변 보는데 그걸 누가 참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새끼 저 새끼 소 새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죄송합니다. 저희 손님들이 와갖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센스 있는 집이라면 그날 손님들이 좀 많이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오전부터 떡을 돌려요. 아니면 과일이나 음료수 같은 거 돌려요. 와 오늘 저희 집에 손님 오는데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고 돌리면 뭐라고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일부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좀 곤조 있으신 분들 그런 거 안 해요. 야 내가 내 집에서 시골에서 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맨날 그래? 뭐 한 달에 한 번인데 뭐가 어때?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에 들어왔으면 그 마을의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줘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손님이 또 오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도 손님이 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초창기니까 손님이 당연히 오겠죠. 나중엔 많이 안 오지만. 그럼 주민들도 이해해줘야 되지만 이분들도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좀 얘기해놓으면 좀 시끄럽더라도 아이 그래. 그래 오늘 오전에 찾아왔는데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먹을 거 들고 찾아와서 미리 얘기해놨는데 밤에 시끄럽다고 가서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조금 안 돼서 그 형님도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또 임원들이 가봐야 돼요. 또 거기는 보통 도시는 경찰이 가잖아요. 마을은 안 그래 임원들이 간다고요. 이장님이나 그죠? 그러니까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근데 가면 내가 무슨 사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재가 됩니까? 안 돼요. 중간에서 양쪽에서 의도맞고 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쪽은 법과 원칙을 갖고 따지고 이쪽에서는 야 누구야 너 이거 일 처리 똑바로 안 해? 어? 이런 사람들 자꾸 마을에 받을 거야. 그러면 양쪽에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 사람 쪽에서 야 이거 불법이야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고 이쪽에서는 야 저 사람 룰도 안 지키는 사람들 마을에서 내보내. 이렇게 중간에 껴갖고 막 그 형님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형님께서 말하시기를 시골만 오면 왜 이렇게 인심타령을 하냐요. 시골은 다 인심이 좋아야 돼. 뭐 조금만 안 해주거나 거절하거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심이 야박하냐고 그런대요. 그 형님은 그래요. 아니 도대체 시골은 왜 인심이 좋아야 되는데 도시는 안 좋아도 되고 시골은 왜 좋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수확이 끝난 밭이나 아니면은 산나물들 있죠. 따로 재배하지 않아도 막 나는 달래, 냉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밭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거 왜 가져갔냐 그랬지만 아니 이거 농작물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이거지. 농작물을 캤어 고구마 감자 그러면 아니 다 캔 거 아니냐고 이거 어차피 땅에 내비두면 썩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아무리 수확이 다 끝난 밭이라도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농작물을 가져갈 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산에서 논두렁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거라도 허락을 받아야죠. 그러면 산에서 나는 송이버섯도 그냥 가져가도 되겠네. 자연적으로 나는 거잖아요. 송이도. 송이버섯은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 왜 냉이 달래는 되냐고요. 그러니까 뭐야 금액이 싼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촌오신 분들이 첫해 둘째에 뭘 많이 캐요? 산나물을 많이 캐요. 너무 신나거든. 막 산에 가니까 막 고사리도 있고 버섯도 있고 두루 저희 밭에도 두루 막 따가고 예. 그냥 막 가져가요. 얘기도 안 해요. 아니 도시에서 그렇게 칼같이 법과 원칙을 지켰던 분이 왜 이렇게 도시만 오면 이렇게 풀어져요. 근데 그 풀어지는 걸 왜 자기가 정해요. 상대방이 정해야죠. 마을 주민이 정해야지. 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마을엔. 이런 게 있으면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아 인심 더럽게 야박하네. 아유 요즘엔 시골이 더해. 그러니까 그 형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무슨 말만 하면 뭐 이렇게 인심이 야박하냐고 그런대요. 시골 인심 변했다고. 시골이 왜 이러냐고. 그거 뭐가 문제가 되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형님들 이제 설명을 하죠. 아니 그러면 다른 임산물들 막 이런 것들 비싼 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불법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지 그런데요. 송이도 그 형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불법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는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논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주 일부겠죠. 전체 100명이라고 하면 한두 분만 그런 행동을 하겠지만 그 한두 명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마을은. 완전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들이나 막 이런 분들은 막 머리에 쥐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냉이 캐갔다고 신고한다고 막 경찰서 처벌합니까? 그냥 아유 그냥 두 분이서 좋게 푸세요. 화해하세요.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또 시골은. 도시 같으면 세부랑 차요. 그죠? 근데 시골은 또 경찰 와도 아유 두 분이서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걸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낀 또 그 형님은 또 막 머리에 쥐나는 거야. 이쪽에 있는 마을에서 알고 지낸 형님은 막 갈군단 말이야. 야 이 새끼야 너 씨 저렇게 도둑질하는데 왜 저걸 가만히 믿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서는 아이 뭐 씨 귀촌에서 얼마 안 왔는데 뭐 이렇게 인심 야박하게 구냐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지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나이가 많다 아프다 뭐 어떻다 이런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이 마을에서 어떤 걸 할 수 있고 내가 아직 나이는 있지만 팔팔하고 내가 좀 오픈된 마인드고 너네들과
잘 융합될 준비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정말 솔직하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길래 제가 잘 기억했다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좀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이게 너무 현지인 입장에서 이야기 된 거라서 좀 단편적일 수도 있지만 귀촌인들 입장에서도 조금 새겨들을 만한 점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영상 보시고 의견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상으로 귀촌 3년차에 현지인이 귀촌인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